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월간 견적 다음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2월 12일자 기준 단화와 가격으로 계산을 했고요. 전월과 당월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해두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가성비 비용과 순위까지 다 매겨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눈에 편안하게 이번 달에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일침 하나 두고 시작할게요. 살짝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그래픽카드 가격 싸지면 살게요? 혹은 그래픽카드 가격 언제쯤 떨어지나요? 그때까지 존버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가격이 크게 내릴 일이 없어요. 보통 엔비디아 글카 가격 내릴 때는 다음 세대 출시되거나 아니면 슈퍼나 TI 제품 나와서 뒤통수 칠 때, 그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10% 정도 내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뭐 AMD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크도 망했죠, 인텔에. 결국 엔비디아 독주 체제인데 굳이 가격을 내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벌써 그렇게 장사해 온지 10년쯤 됐습니다. 갑자기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책을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괜찮을 정도 가격 내렸다면 고 있으면 다음 세대가 나오거나 TI나 슈퍼로 뒤통수 맞을 때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그래픽카드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그런 거 존버한다고 뭐 버틸 바에 그냥 특가 제품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남겨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자면 저도 판매자 입장이라서 완전 객관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글카가격은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많이 팔아먹는 게 돈도 더 벌리고 매출도 올라가요. 글카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아주 성수기 때 빼고는 우리가 주문이 가득 차지가 않을 정도예요. 어느 몰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소규모는 다들 싫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카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뭐 존버하다가 지치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현실을 직시 못하신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펴보고 그래도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 한번 찾아서 써보자고요.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자면은 제가 세 가지 제품을 추천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4090, 4070Ti, 6900XT인데 각기 이 제품이 추천 제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90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래그십 대장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순위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얘가 8이고 꼴찌, 얘는 7이죠. 근데 잘 보면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혹시 2080Ti나 3090때제 가성비 비교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1% 성능 내는데 만 몇천 원 들어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하이엔드 상급 제품들하고 플래그십인 4090하고 가성비 비용이 비슷하죠. 이거는 돈을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4K 144 상업이나 프로보로 즐길 수 있는 게 4090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4K의 AAA급 게임을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면 거기다 고주사율 모니터까지 쓰고 계신다면 4090 빼고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4080 같은 경우에는 4K 기준 성능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350% 대 260%. 약 백분율로 따지면 30% 가까이 성능이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K 144는 안 나와요. 4K면 한70 정도,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7, 80도 괜찮다 하면은 쓰셔도 되긴 되는데, 아, 4090을 봤을 때 4080이 가성비가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굳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긴 하죠. 특히 3080은 100만 원, 110만 원에 샀는데 4080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160만 원이나 하니까 더더욱 손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409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원래 한 220만 원, 230만 원 출시됐던 거 여전히 23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으니까 요거는 사볼 만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튼 그 이후로 4080 패스하고 싶고요. 7900XTX는 레퍼런스는 정션 온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온도 문제 때문에 뭐 스틀링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래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비래퍼 제품 3종 평균가 보면 150만 원이나 합니다. 가성비가 별로죠. 4080하고 별 차이 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드라이버도 아직까지 7000 시리즈가 완벽하게 안정하지도 않고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것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다 애매한 포지션이죠. 3090 Ti는 품절이니까 패스하면 되고, 7900 XTX는 4070 Ti랑 가성비가 비슷한데, 사실 4070 Ti의 가성비가 더 좋은 데다가 다용도로 쓰기에 더 적합합니다. 4070 Ti는 여러분이 뭐 가속기능 쓴다, 뭐 인코더로 쓴다, 이 코덱 지원 폭이 넓은 데다가 여러 프로그램에 가속기능을 쓰기에도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오류도 덜 뿜고요. 그뿐만 아니라 QHD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뭐 특정 게임에 따라 프레임이 떨어진다 이런 뭐 드라이버에서 버그가 생기는 것도 적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인데도 생각보다 안정하게 쓸수 있는 데다가 전성비도 상당히 괜찮아서 사실 4070 Ti는 강추할 만한 것 같아요. 하이엔드 구간에서 봤으면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싼 제품은 아닌데, 70 Ti가 뭐 100만 원 넘는 거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는 요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요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3090, 3080 Ti, 6950 XT가 있는데요. 아, 얘네들 지금 품절 났거나 품절 임박이기 때문에 그냥 못 산다고 보면 돼요. 3080 12기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6900 XT만 남았는데, 얘도 이제 제대로 판매한 제품은 한 4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100만 원 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능 자체가 3080에는 매우 흡사하고, 물론 다용도 쓰기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예산이 딱그한90 정도 그래픽카드에 투자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볼만 합니다. 특히 스팀 트리플 A급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은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4070 Ti나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면,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한다면 4070 Ti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요세 가지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뭐 품절 임박이거나 다 품절이거나 그래서 딱히 비교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가성비도 없기도 하고요. 성준님, 그래 뭐 이유는 잘 알겠어요. 근데 4070 Ti를 처음 출시할 때와 다르게 매우 칭찬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텐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도 4070 Ti 이거 원래 뭘로 나오려고 했어요? 4080 12기가라는 이름으로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 가격도 기존 3070 Ti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몇십만 원 올라서 나왔습니다. 20-30만 원 이상 올라서 나왔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반응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잘 팔려요. 저희 그래픽카드 나가는 것 중에 절반이 이게 나갑니다. 나머지 절반은 3060이나 3060 Ti에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마냥 욕할 수만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평가는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90만 정도에 출시됐으면 욕도 좀 덜하고 여러분도 좀덜 부담스럽게 갈수 있는 제품이 되었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아, 참고로 4090, 4080은 요새 잘안 나갑니다. 아, 하이엔드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통 QHD 해상도나 FHD 144에 프로브로 할때 많이 쓰는 제품들,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RX 6800부터 2070 슈퍼까지가 대략 그쯤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품절 임박인 애들 싹다 빼야 돼요. 어차피 가성비도 없고 지금 품절 임박이라서 판매하는 제품도 한두 제품밖에 없습니다. 판매물이 100채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기가 힘들거나 좀 원래 가격보다는 비싼 가격에 사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성비가 어떠 보면 돼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성비 있었던 게 6750XT인데요. 요서 좀싼 것들 가성비 좋다고 제가 뭐 한번 떠들고 나니까, 물론 제 얘기 때문에 상관 아니겠지만 전부 다 생각보다 손님이 좀 몰렸나 봅니다. AMD 극하에도요. 그래서 이 가성비 있던 제품 3종이 있었는데 그게 다 품절났어요. 이게 7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가성비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6600 시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개 팔지 않았는데 손님한테 연락이 자꾸 오는 제품들이에요. 검은 화면이 깜빡인다든지, 뭐 특정 게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프레임이 급락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문제가 좀 잡히던 애들이라서 요세개 정도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품절, 문제 있거나 가성비 없거나,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그중에 가성비 있고 아직 품절 안난 애들, 그렇게 골라야 되겠죠. 요셋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6700XT인데요. 얘도 사실 제일 최저가 제품만 뭐 40만 원 중후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가격부터는 거의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위에 거는 50만 원 중반 하고 있고요.
그거 제일 싼 제품 품절나면은 6700XT도 굳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쌌던 게 벤투스였던 것 같은데, 그거 팔려 나면 얘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3060Ti나 3060Ti, D6X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요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될 겁니다. 대충 성능은 뭐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서로 비슷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두 제품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제일 싼거 쓰시는 게 베스트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퍼포먼스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제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중에 좀 상위 제품.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걸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6600이 가격이 얘랑 비슷한데 성능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성비가 점수가 1% 보니까 지게 돼 있네요.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FHD에도 좀 쓰지만, QHD에도 쓰는 경우 많기 때문에, 성능을 QHD 기준으로 가성비를 매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랑 비교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약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성비는 그냥 가격 대비 성능 보고 여러분이 다시 계산하셔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쓰는 영역대가 얘네들은 4K나 QHD가 많고, 얘네들은 QHD랑 FHD가 많고, 여기는 대부분 다 FHD 쓰기 때문에, 가성비 비용 계산할 때, 요, 펴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튼,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쓸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일단, 3060 12기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6600은 어차피 이제 오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진짜 초반텐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이거든요. 그다 보니, 그거 빼고 40만원 생각하면은 3060 12기가 빼고 쓸만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 단종, 단종. 와, 아크? 아크 이 가격에 3060보다 못한데? 아, 이거 쓰기 좀 그렇죠? 그 밑에 내려가면은 2060 슈퍼 요번에 이엔텍 거 새로 들어와 있긴 하던데, 이엔텍 거또 품절나면 물건도 없는데, 얘가 뭐 3060보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6600? 6600XT랑 6650XT랑 6600 오류 많은 건 똑같습니다. 얘도 오류 때문에 추천하기 좀 그렇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았는 거는 3060 8기가하고 3060 12기가인데 3060 8기가랑 12기가랑 가격이 같아. 만 원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성능은 10%? 15%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퍼포먼스에서는 3060 12기가 빼고는 볼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그냥 다 가성비 별로거나 오류가 많거나 단종이거나 품절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있잖아요. 돈 조금 더 보태서 벤투스 물건 남아 있다면 6700XT를 볼것 같긴 합니다. 3060 12기가보다. 다만 이3060 12기가 비디오 램이 많기 때문에 작업용도로 쓰거나 좀 다용도로 쓰거나 뭐 그럴 때는 사실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굳이 위에 거안 가고 좀 다용도 쓸 때는 요거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제품 중에서는 딱요한 제품만 추천할게요. 나머지는 다 패스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메인스트림 엔트리인데 여기 건 사면 호구예요. 내가 맨날 사면 호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이 제품 쓰는데 왜 그래 욕하냐, 이 제품도 쓸만하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물아일치하지 마십시오. 물건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별로라 그런다고 여러분 인격이 훼손되고 여러분 인생이 막그좀 적가나 쓰는 안 좋은 인생 같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왜 이걸 별로라 그러냐면 당장 사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이미 예전에 잘 사서 쓰고 있는 분들, 혹시 중고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꿀매로 잘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한 게 아니라 당장 살려고 봤을 때 얘네들 30만 원대인데 성능이 너무 좀 구리거든요. 30만 원대인데 여기 40만 원, 뭐 10몇만 원만 더 주면 되는, 얘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막 30% 차이 나요. 40% 30% 차이 난다니까. 10만 원더 주고 30, 40% 성능이면은 이거 하는 게 맞죠. 이거랑이 맞습니다. 여튼 뭐, 3060 12기가 전선비가 나쁘기를 하나요? 아니면 비디오 램이 적어가지고 뭐, 작업할 때 불편하기를 하나요? 아니면 뭐, 이게, 구형이길 하나? 이거 어느 쪽을 보든, 이 밑에 애들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처지는 게 없어. 심지어 가성비도 있잖아요. 1660 Ti 제일 싼 제품 들고 와야 비슷하고, 나머지 둘한테는 소폭이나마 이깁니다. 그러니, 3060 쓰는 게 맞겠죠. 얘네들은,
뭐 굳이 그 쓸라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대충 FHD 상업으로 60, 70프레임 나오는 게임 많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진짜 AAA급 게임에서는 그 프레임도 안 나와서 게임하기 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업이나 중하업으로 탑해야 되는 애들이고요. 어디까지나 3060하고 사용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70몇 프레임 나오는 거랑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이밍을 좀 즐기신다 싶으면은 3060 12가로 어떻게든 본체 어차피 90만 원 본체 짜냐 100만 원 본체 짜냐 차이거든요. 10만 원 더 보태서 100만 원 본체를 짜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더 오래 PC를 쓸수 있는 지름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뭐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로우엔드는 그냥 이것을 빼고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 얘네들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나은 놈들이야. 솔직히 돈 주고 사면은 이걸 또 게임으로 쓴다. 뭐 던파 같은 게임만 한다 그러면 스타투나 뭐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데. 게임 용도 쓰기 좀 많이 부족하지 얘네들 아예. 여기는 그래도 게임 용도 어떻게든 옵션 타입에서 쓰겠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규 구매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패스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월견적은 다음 주 주말쯤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1월 견적 베이스로 가시고 품절난 제품만 뭐 생방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